98번 도지팝 X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이거 대응을 해보란 얘기네. 하나씩 대응해 보자. 기억. X가 X로 대응이네. X가 X로 대응. X가 X 대응이니까 이건 대응할 때, 이거 대응할 때 없잖아, 이거는. 마이너스는 대응할 때가 없고, 그 0은 0으로 가겠고. 0은 0. 1은 1로 가고. 이거는 함수가 아니지. X, 대응, 이거 대응이 꼭 돼야 돼. Y 하나로. 그 함수가 아니다. 자, 기억 함수 아니고, 니은. 니은은 X가 절대값 X 더하기 1로 대응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거든? 그럼 뭐냐, 이거. 2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2로 대응이 된다고. 2? 야, 1로 대응이 되고. 두 번째, 0. 그 0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0은 절대값 0 더하기 1로 대응이 돼야 돼. 1, 1. 그러니까 0은 1로 대응되는 거야, 0은. 0은 1로 대응된다고. 그러니까 0은 1. 대응이 되는 거고. 세 번째, 1. 자, 그럼 1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 절대값 1 더하기 1로 대응이 되는 거지. 2로 대응이 되네, 2. 아, 그래서 1은 또 2로 대응이 된다. 이거다, 이거. 함수 맞네. 그치? 저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씩 대응이 됐지? 그 함수 맞다. 다음, 디귿. X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대응된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되냐면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되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대응이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이고,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네? 그뭐 0이지, 0. 아, 아니구나. 1이구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요게 1이니까 1로 대응이 되는 거야, 1로. 1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0. 그럼 0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 0은 0의 제곱 빼기 절대값 0 더하기 1로 대응이 되거든? 그게 0이고 1만 남네, 1. 그러니까 0도 1로 대응돼요. 1로 대응. 그다음에 1. 자, 1로 1은 어디로 대응이 되는지 보자. 자, 1. 1은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1의 제곱 빼기 절대값 1 더하기 1로 대응되거든. 그럼 이거는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것도 1이네, 1. 1. 그러니까 1도 1로 대응. 이것도 함수네.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 아까 하나 나왔지. 기억했지? 기억. 답 기억이다. 99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그러니까 R에서 R로.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함수 f(x)는 X가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이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3X 마이너스 A이고, F1은 1일 때,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뭐부터 구해? A부터 구해야겠지, A. 이걸 알아야 대응이 되지 않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F1이 1이니까, F1은 여기 요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3 빼기 A가 1이란 얘기잖아. A는 얼마? A는 2지. 2. 아, 그러니까 A가 2가 여기서 나오고, 아, 그럼 이제 다 풀었다 그러면 A는 2.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구하는 게, F 가로 2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F 루트 2인데, 그럼 이제 이걸 대입을 해야겠지, 함수에다가. 문제는 뭐냐? 2 마이너스 루트 2가 범위가 위에 들어가느냐, 밑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함수식이 두 개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냐를 봐야겠지.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는, 루트 2는 그냥 1.4잖아. 1.4라고. 야, 그럼 얼마냐? 1보다 작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1보다 작아.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때 들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F2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3 가로 2 마이너스 루트 2 쓰고 빼기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 X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빼기. 아, 빼기는 일단 써야겠다, 빼기. 빼기 F 루트 2인데, F 루트 2.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F 루트 2, 요거는 이제 어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냐. 루트 2는 1보다 크잖아. 야, 1.4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 넣어야 돼.
요 x에다가 루트 2집은 그건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가 돼. 2가 구하라는 얘기네. 야, 가로 풀어 그러면. 가로 풀면은 3을 곱하면은 6 마이너스 3 루트 2 빼기 2 더하기 루트 2 빼기 2가 되네. 그러면 답이 뭐가 되지 이거? 그러면 6에서 2 빼면은 4. 또2 빼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답에서 2 마이너스 2 루트 2다. 좀 쉬었다 하자.